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더라고 이걸. 조회수 빨자. 리베론세. 제일 힘들어. 범띠, 소띠, 쥐띠. 중반기 운세. 중반기 운세. 이렇게 범...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. 범 아. 태길력 보셨네요, 사장님. 그러면 범소 쥐, 네. 범띠, 소띠, 쥐띠. 자. 그러면은 범소지. 범띠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범띠를 놓고 보면은 뭐 한 살, 12살은 13살은 뺄게. 그럼 25, 37, 7, 뭐 막 이렇게 되겠네요. 근데 올해 범띠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수가 따르거나 아니면 내가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앉은 자리의 방석이 좀 바뀌어야 될 때면서도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뭔가 변화의 수가 같이 따르는 게 범띠의 운이에요. 근데 이게 기사의 성격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운대라고 하니까 범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뭔가 내가 시작을 하거나 다시 한번 뭔가 변화의 수를 맞이를 하거나 겪어야 될 때 과감하게 조금 도전을 하셔라. 그리고 또 하나는 범띠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들어오면서 건강수가 조금 쇠약해질 수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왜 면역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내 건강관리 조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범띠 중에서 40대 그지 49, 40대 들어가는 갑인생이신 분들은 9수고비가 같이 따르면서 내가 정말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에는요. 올해 중반기에 따라들면서 고락이 조금은 따르는 형국이라 그래요. 내가 정말 잘 되다가도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형국이고 잘 걸어가다가도 앉아서 쉬어야 될 때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올해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에 따라들면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달려가거나 뭐 하려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은 서서히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다 그러세요. 그리고 쥐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기 들어오면서 먹을 게 없어. 쥐띠가 조금 중반기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잘 먹던 것도 없어지는 형국이고 운대 자체가 중반기에 따라들면서 조금은 고락수가 따르고 조금은 운대 자체가 하얀 곡선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몸을 사리셔라. 내가 뭔가 도전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것도 좋지만 차라리 준비를 하고 도전은 하반기 들어가면서 하셔라 말이 이렇게 나와요. 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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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띠 중에 60대가 있나? 그지 쥐띠 같은 경우에는 63세 특히 경자생 쥐띠 같은 경우에는 삼재바람도 같이 맞이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짜 중반기엔 몸 사리셨으면 좋겠어. 쥐띠는 몸 사려라? 응. 쥐띠는 몸을 사려라. 저는 돼지띠가 괜찮네요. 이따 돼지띠 할게요. 끝.